오늘은 서울대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이 생각이 나고 참 좋네요. 물고기들이 참 인생이라 알 수 없다. 여기가 중앙도서관. 그래서 저도 졸업학기 때 정말 많이 왔어요. 졸업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21학점 최고학점을 들어가지고 기말 되니까 리포트랑 시험이 대박 터진 거예요. 그때 너무 힘들었어. 그때 나 진짜 너무 초인적인 힘을 낸 게 그때 제가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교생도 나갔고 그리고 수학학원에서 알바도 했었어요. 그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. 근데 정말 웃긴 게 사람이 급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잖아요. 그래서 그때 장학금을 받았어요. 성적이 좋아가지고. 그때 약간 좀 내 자신이 멋있고 막 스웩 이러면서 졸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. 아무튼 여기 이제 많이 모입니다. 이제 사범대로 갈까요? 이게 캠퍼스가 워낙 사범대는 되게 위에 있거든요. 왜 위에 지었는지 모르겠어. 미래 교사가 될 사람들 다리 터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힘들어. 나도 대학 공부하고 싶다. 낮에 왔으면 재입학하고 싶을 뻔. 캠퍼스에서 막 밤새면서 공부한 적 있으세요 혹시? 저요? 네.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공부는 집에서. 도서관에는 주로 소설책 빌리러 많이 갔어요. 제가 소설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교양 수업은 대부분 문학 수업을 진짜 많이 들었고 재밌게 들었던 건 다 에이플 나왔던 것 같아. 에이플. 아무튼 그런 게 대학의 좋은 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정말 틀에 갇혀서 이거 한 다음에 저거에, 저거 한 다음에 이거에 이렇게 딱 짜여진 대로 공부를 하고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에 싹 간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.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. 다양한 시각이나 다양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고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내가 깨지는 느낌이어서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. 총량의 법칙이라고. 한 인간이 인생에서 우리는 X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. 저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다 X를 부렸거든요. 그래서 1학년 때 되게 많이 방황을 했었어. 그것도 다 내가 성장하는 기회였던 것 같고. 여기가 사범대입니다. 따란! 여기가 자랑스러운 서울사범대 사회교육과 관련 건물입니다. 사회교육과 관련 학생들이 우리 때 9동, 10동, 11동, 12동까지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보통 이 주변에서 수업을 많이 들었고 건물 안은 아니지만 교정 있죠. 건물 앞에 정원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. 여기가 교정이에요. 그래서 저기 등나무에서 뭐 이렇게 뭐 시켜먹고 수업 중간에 시간 나오면 저기 앉아있기도 하고 뭐 그랬던. 근데 여기가 너무 기억이 나. 여기가 9동인데 아마. 근데 여기 지하인가 1층에서 지리교육과 수업을 들었었어. 05, 04 선배님, 학번 선배님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거야. 되게 어색하잖아. 근데 그때 뭐 했냐면 너무 진짜 컬처쇼크하게 갑자기 우유를 마시지. 그 딸기우유, 초코우유, 그러니까 서울우유 있죠. 그걸 다 마시고 나서 팩을 차자는 거야. 팩 차왔어요? 지금 대학에 그런 문화 있나? 팩 차. 그래서 우유를 이렇게 겹겹이 구겨서 이렇게 접으면 공처럼 되거든요. 공처럼 돼. 그럼 그거를 이렇게 삥 원에 둘러서 이렇게 차는 거야.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. 근데 그게 전통이래. 너무 어색한데 막 이게 처음에 찼던 기억이 나요. 그럼 팩을 차는 문화가 어떤 대학이 또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있습니다. 사범대에는. 그래서 사회교육과는 사회 선생님이 되기 위한 친구들이 들어가는 대학이에요. 저 당연히 교사가 될 줄 알았죠, 저도.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장래희망하는 교사 꿈이었어요. 교사, 교사, 교사. 그래서 교사가 될 뻔했는데 제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.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전공 관련된 수업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은 교육사회학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꼭 사회학 관련된 친구들은 듣기를 추천하는데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분이셨어. 그 교수님 수업이 남달랐던 게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수업에 도입을 해서 수업을 하셨어요. 비행운이라는 이제 옴니버스식 스토리를 담은 소설책을 가지고 이제 교육사회학에 접목을 한 거지. 그래서 그런 수업 되게 좋았고 교육학 수업도 재밌고 뭐 경제 관련 수업도 재밌고요. 4학년, 3학년 때는 수업 시연을 해요. 교생을 나가면 또 정말 재밌죠.
또 그때 또 이제 남다른 수업력으로 제가 이제 대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교정에 오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나네요. 대학 때 그래도 내가 뭔가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. 대학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두 가지 정도? 첫 번째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.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자기 색깔을 찾는 게. 근데 그게 대학교 4년 다닌다고 찾아지진 않아요, 사실.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, 대학은 절대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주지 않아요.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태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이것저것 진짜 좀 많이 해보고, 두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인데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. 연애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은 없어요. 우리 PD님도 연애 잘 하고 계신가요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 너무 진짜. 연애 많이 해야 돼. 연애를 하면서 아 내가 기분 업다운이 심하니까 나랑 맞는 사람은 좀 평온한 사람이 맞겠구나. 그 다음에 나는 연애를 할 때 개그 코드가 매우 중요하구나. 이런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고, 뭐 그런 거 정말 경험 많이 해봐야 돼. 그래서 나는 대학 때 정말 용기를 많이 냈어. 그래서 내가 어떤 되게 좋아하고 뭐가 선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가서 고백도 하고 막 그랬어. 되게 대단한 용기잖아. 근데 이 생각이 나네. 진짜 웃기다.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네. 내가 CC를 딱 한 번 했거든? 캠퍼스 커플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건축학과 오빠였어. 공대 오빠였는데. 약간 문과 여학생으로서 공대 오빠 약간 로망 있잖아. 그래서 그 오빠를 어디서 만났냐면 교양 수업에서 만났어. 근데 어쨌든 내 기준에 되게 멋있었어.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4개월 동안 계속 좋아했었어. 나 그때 그 오빠 이름도 기억나. 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나니? 여기 오니까 완전 별그 내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어. 그래서 4개월 동안 좋아했고, 처음 데이트를 이제 겨울학기가 끝날 때쯤이니까 크리스마스 때 내 기억이 나. 강남역에서 첫 데이트를 했단 말이야. 근데 데이트를 했는데 내가 선망하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야. 근데 그렇잖아. 이게 사람이 딱 만나보면 알거든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랑 진짜로 사귀고 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그런 느낌을 볼 때 완전 내 이상형이 아니었던 거지. 나의 CC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그거야.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. 그래서 나는 정말 연애를 좀 기회가 되면 많이 해봐라 라고 하고 싶고. 끊을까요? 아 오늘 모교에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. 처음에는 아 너무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날까 걱정을 했는데 오자마자 막 터지더라고요. 방언이 정말 대학에서 내가 추억이 많았구나, 나한테 영향을 많이 좀 보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, 우리 고은선님들도 원하는 대학에 꼭 가서 많은 경험,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학은 여러분들 고등학교랑은 달라요.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고, 타성에 젖어있는 학생들은 약간 무기력하게 살 수 있어요. 활기차고 늘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경험을 많이 하는 대학에 가서 고은선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의 대학에 대한 솔직한 후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다음에 봐요! 사범대학으로 사행시? 네, 네. 사랑하는 범세계적 고은선님들 대학에 꼭 갑시다. 합격!